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애리조나의 특별 초청이 되어서 가게 되시는 AI 영화 감독 홍건표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건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건표 감독님, 한번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저는 그 프로그램 개발자로 한 25년간 일을 하고 있다가 현재까지는 관련해서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에 생성형 툴을 좀 접하게 되면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요즘에 영상 콘텐츠하고 영화 제작을 취미로 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영화 출품하면서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도 듣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홍건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Congratulation 이 작품을 해외 출품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선정됐다고 이게 온 거죠. 예. 영화 제목이 전쟁, 최후의 동맹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해외 어디 영화제에 지금 초대받으신 거죠? 선정이. AI 필름3라고 그 영화제는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영화제이고요. 그 영화제를 포함해서 그 두바이, 그 다음에 깐느, 깐느는 뭐 독립영화제이긴 한데, 그리고 뉴욕, LA, 뭐 이런 그 해외 영화제 한 10군데 정도 작품은 같은 작품으로 해가지고 저기 출품을 하였습니다. 그 연락은 뭐 아직 남아있는 기간들도 있긴 한데, 일단 두 군데 떨어지고 한 군데에서 애리조나에서는 초청작으로 선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애리조나라는 이 도시에 가보는 것도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10월 말일에 간다고 들었어요.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서 내가 꼭 원하는 거, 내가 이걸 얻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네. 사실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보고 듣기로만 했지 뭐 영화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실 프로는 잘 모르는데요. 제 영화가 거기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사실 그것도 좀 두근거리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레드카펫을 밟는다거나 거기 패널로 어떤 토론회도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어떤 식으로 흘러가 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일정 스케줄을 이제 제공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여하튼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그런 그 이벤트 내용들, 전 상영, 그다음에 패널 토론, 그다음에 레드카펫 행사 이런 저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내용만 알고 혼자 상상을 하면서 지금 그 애리조나 가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흥분되시겠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홍 감독님이 원래 지금 이제 기존의 회사를 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아마? 예.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한번 얘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들었는데 이제 어떤 버킷리스트가 원래 있으셨다고. 버킷리스트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항상 리스트만 적어놓고 계속 실행을 못 하고 있다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드럼 치는 거. 그한 5년째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버킷리스트에 AI 영화 이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저한테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지만 제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겠어요? 영화 제작이라는 게 많은 스태프도 있어야 되고 장비라든가 카메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지식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같이 비전문가도, 근데 저도 개발자지만 비개발자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게임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듯이 그 영역은 서서히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AI 영화 제작 부분에서도 물론 시나리오 제작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감각 같은 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는 지금은 그런 영역이 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건표 감독님의 영화를 잠깐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그럼 화면 한번.
제가 이걸 보니까 실제로 SF 영화 같은 데서 보는 CG 효과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런 영화를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전체적인 흐름, 뭐 감독님도 계시지만 시나리오 제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배경 씬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 필름 영화에서는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이미지 생성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그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또 생성 툴이 있습니다. 그 생성 툴을 이용해서 비디오를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는 편집을 하는데 그 편집 툴은 뭐 프리미엄 프로나 캡컷 이런 툴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음악에 그 영화에 맞는 사운드 그다음에 그 효과음 같은 거를 이제 11 랩스나 뭐 캡컷에서도 그런 기능을 지원해 주는 걸 이용해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이미지 생성도 사실 생각같이 잘 안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영상 생성은 더더욱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영상 생성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제 영상이 안 나와서 시나리오가 오히려 영상을 만들었더니 독특한 어떤 그 이미지 영상이 생성이 됐을 때 아 이쪽 부분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지 생성하고 특히 이제 영상 생성이 좀 더 어려웠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그 트라이하고 그 많이 생성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작품에 맞는 영상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편집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작품이 되는데 그 과정은 다 어려웠지만 특히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 생성 부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편집하고 이런 효과들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또 애리조나에 가게 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초청작으로 선정이 돼서 그 사실 반신반의적인 마음도 있고 다 연락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서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고 이제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유채령 교수님도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선정 그 출품한 곳에 다 연락 준 것도 아니었고 또 거기 그 사만다 골드버그인가 그 유명한 그 TV 앵커가 또 사회를 네. 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거기서 이제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 지역에 뭐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도 있어서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첫 그 초청작으로 선정된 기념 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스튜디오의 만족을 위해서도 기념적인 걸 기념하기 이 초청을 기념하기 네. 위해서 이제 그 가기로 했고 또 거기 가서 제 그 수준 제 작품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또 다른 저기 그 전 세계적으로 출품한 제품 저기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한 극장에서 보면서 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가게 가기로 결정을 네. 했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좋으시겠어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 예. 네. 저희한테도 다녀와서 좋은 후기들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또 누구 어느 분하고 또 같이 가신다면서요? 아 예. 저희가 그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저 이대훈 교수님하고 네. 같이 이제 또 동행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같이 이제 그 뭐 타국 가서 좋은 경험하고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느낀 점 다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또 인터뷰하고 갔다 와서 또 인터뷰하는 걸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